오늘의 컨텐츠는요, 하나쯤 있으면 싶은 액션캠을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아서 제 채널에는 맞는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요. 어떤 제품이냐면요, 제품명은 SJ9000 플러스입니다. 제조사는 YH 트레이딩이고요. Made in China. Made in China 거지. Made in China 겁니다. Made in China. 가격은 택배를 포함해서 53,400원. 네. 정가는 13만원입니다. 근데 62% DC를 했다네요. 모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SJ9000 플러스와 SJ8000 와이파이가 있는데요. SJ8000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기능이 있고 화질은 SJ9000 플러스가 더 좋다고 해요. 저는 상향 조정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포장되어 이게 본체 구성품입니다. 요 안에 액세서리가 들어있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제품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 여기 뒷면에 보니 스펙시피케이션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울트라 HD 4K 워터프루프, 네, 비디오 4K 25, 2.7K 30프레임, 1080p 60 또는 30프레임, 720p에 120프레임, 네, 그리고 슈퍼 와이드 앵글 랭스는 170도입니다. 네, 이것은 시야각이 우리가 180도라면 170도까지 촬영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방수는 30m까지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2인치 LCD를 탑재를 하고 있고, 멀티 랭귀지를 지원을 한대요. 한국어, 중국어, 영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스토리지는 마이크로 SD, HD 카드, 네, not included 됐다는 겁니다.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로 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는 1050mAh, 1080p 30프레임 기준으로 1.5시간 사용할 수 있고, 4K 25나 1080p 60프레임은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력 출력 단자는 입력으로는 마이크로 USB, 출력은 HDMI 단자가 내장되었답니다. 메이디 지나 거, 네, 메이디 지나 거, 네. 자, 앞면으로 갈까요? 앞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면은 여기 카메라, 방수, 케이스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색상은 7가지입니다. 블랙, 화이트, 핑크, 옐로우, 블루, 아이보리, 네이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괜찮죠? 53,400원이면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물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배송 시 이렇게 방수 케이스에 담아 오고요. 네, 이건, 네, 삼각대에 쓸 수 있는 마운트고요. 여기 렌즈 닦기, 3M 부착하는 테이프, 그리고 케이블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 및 데이터 케이블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마운트, 네, 여기 핸들에 고정하는 마운트, 자전거 핸들에 고정하는 마운트, 각종 브라켓, 네, 요거는 또 액션캠으로 이렇게 쓸수 있는, 자전거나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커버입니다. 마운트 커버. 그리고 각종 고정하는 밴드고요. 고정 밴드고, 네, 이런 건 뭐 헬멧에 장착하는 그런 마운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헬멧에 이렇게 집게네요. 집게. 네, 간략히 넘어갈게요. 네, 네, 이렇게 마운트. 마운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잿밥에 관심이 있지, 이런 액세서리에 관심이 없는 관계로 일단 패스. 네, 여러분, 사용 설명서고요. 사용 설명서는 이렇게 A4 용지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 뭐 한글 매뉴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숙지해 주시고요.
요 핵심은 요거의 청명세 핵심은 이걸 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각종 마운트들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으로 도식화되어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설명서는 보시고 꼭 매뉴얼 숙지 다 하신 다음에 그러고 폐기 처분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건 못 먹으니까 자, 그럼 메인인 카메라부터 간략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방수 케이스가 이렇게 내장돼서 들어온다는 거, 이 방수 케이스는 30m까지 방수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카메라 화소는 1200만 화소입니다. 그리고 시야 각도는 170도, 시야 화각은 170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여기 들어가는 메모리는 32기가에서 64기가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배터리는 하나 내장되어 있고 완충하면은 70분 녹화 가능하다고 해요. 1080p 기준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까서 띠디디딘 띠딘 짜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외형 인테리어를 보시면은 자, 여기 모드라고 쓰고 전원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3초간 1, 2, 3. 네, 네, 전원이 들어왔죠. 자, 카메라 찍는 거. 네, 2인치입니다. 2인치. 네, 1080p 60프레임이라고 써 있고요. 네, 그리고 요것은 네, 이 버튼은 상하 이동 버튼이고요. 여기는 촬영 버튼입니다. 네, 촬영 버튼이고 외형적으로 더 보시면 여기는 HDMI 단자, 여기는 USB 단자, 여기는 32GB나 62GB SD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는 삽입구고요. 네, 여러분 다시 방수 케이스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간략히 모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전원을 켰습니다. 지금 전원을 키면 제일 처음이 비디오 모드예요. 녹화, 비디오 녹화 모드. 두 번째 누르면 사진, 뭐 9999 양까지 찍을 수 있다. 보시면 12m 와이드로 지금 촬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한 번 더 누르면 연속 사진,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타임 기능 촬영, 그리고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촬영 버튼 누르면 엔터가 돼요. 그래서 동영상 크기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눌러볼까요? 네, 다시 빠져나가고, 자, 반복기로 날짜 표시, 노출이 있고 해상도, 파열, 시간 경과, 연속 시간, 전원 주파수, 언어, 날짜와 시간, 사운드, 회전, 화면 보호기, 절전, 포맷까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요거 자세한 설정 방법은 매뉴얼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루기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다루기 쉬울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꼭 메뉴얼 버리지 마시고 가고 계셨으면 합니다. 네, 세팅으로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액션캠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중요사항 듣고 가셔야죠. 보시고 중요하다 싶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우선 첫 번째로 메모리는 요 안에 미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옵션으로 구매하셔도 돼요. 가격은 18,900원. 그죠? 좀 비싸죠? 그래서 저는 32GB 삼성 메모리 보시면 에듀런스로 32GB로 4K UHD를 지원하는 SD 메모리 카드를 12,000원대에 택배비 포함해서 구매를 했고요. 여기서 SD 메모리는 꼭 4K 지원 및 UHD 지원하는 걸 꼭 사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중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기에 꼭 좀 중상위 버전, 단순히 메모리 저장하는 그런 SD 메모리 카드를 사지 마시고요. 조금 중상위 버전으로 저는 삼성 에드리언스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이하급으로 쓰다 보시면은 읽기 쓰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망가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거 잠깐 켜봤는데 바를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검증된 거, 실용성적으로 검증된 걸로 여기 보면은 17,520시간 라이프 타임을 보증을 한다고 써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 보면은 뭐 CCTV나 블랙박스나 카메라 용도로에 맞게 나온 제품을 꼭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충전기를 하나 더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본체로 충전 시 발열량이 장난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쪽 판매처에서. 그래서 촬영 잠시 제가 해봤는데도 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전용 충전기 없이 사용하다 고장나면은 유상 에이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이거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 3,400원. 지금 행사 가격으로 3,400원으로 네, 꼭 전용 충전기를 사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는 통상 1080p로 3시간이면 32기가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내장용으로 70분짜리가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거 가지고 70분 쓰면은 부족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행사 가격이라 해서 3,400원짜리 용량은 900mAh예요. 본체에는 1050mAh짜리 하나가 들어있고요. 충전 시간은 5시간이고 완충해서 70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0분. 네, 그리고 이 액션캠이 또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액션캠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웹캠도 지원이 됩니다. 웹캠. 그래서 여기 USB 단자 케이블로 PC랑 연결을 하면은 컴퓨터랑 연결을 하면 OBS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하면 비디오 캐처 장치로 인식을 해서 세팅을 하면 웹캠으로도 사용이 하다는 거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네, 굉장한 중요 사항이죠. 액션캠에 필요하신 분은 꼭 참조해 주시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뵐게요.